양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갈기모래 씨, 그리고 마틸다 양. 아니, 그런 말 마. 사명감을 남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올 뿐이니까. 게다가 이 집은 이젠 네 명이도 아닌걸. 지금은 쿠마르, 그러니까 내 누나가 소유한 상태거든. 아, 그런데 방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었겠지?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당신들이 이 집을 쓰면 좋겠어. 다만 지금 상황에선 이곳이 운석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군. 신선한 다르질링이 왔어요. 며칠 전에 내가 도보로 이동할 때 저쪽 마을 사람이 준 거야.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 녀석과 한패였다니. 그래, 처음부터 날 속이려고 한 거였지. 샤르지아쌤 앞이니까 목소리 좀 낮춰요. 아가씨, 딱히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지지 말자고요. 거기에 과자 좀 줄래요? 먹고 또 일하러 가봐야 하거든요. 미안해요, 샤르지아 씨.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우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지금 상황에서 더 기다리는 건 멍청한 짓이겠죠. 갈라보나? 들어본 이름이에요. 당신이 히마니 교수와 발표한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제 논문을 읽어보셨다고요? 네. 지금 찬디가리의 한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한동안 천문학에 관심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학술지에서 봤던 거로 기억해요. 아, 그래. 당신 이름이 여기? 그리고 여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처음 보네요. 괜찮아요. 그건 마도학 관련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수업이 없을 땐 여기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거든요. 대부분 인간인데 마도학자 아이도 몇 명 있죠. 그랬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마을 사람들 모두 조속히 이곳을 떠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겠죠. 별빛 축제까지 나흘도 안 남아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마을에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이 마을 대부분의 가정이 나처럼 이미 찬디가르로 터전을 옮겼어요. 이제 남은 건... 오는 길에 사정은 들었어요. 마을 사람 대부분이 여길 떠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젊어 보이는 마도학자들을 설득해보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마틸다 양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재단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다만 아직도 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지금 쿠마르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인지조차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요. 긴장할 것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첫째, 나의 빌어먹을 그 똑똑한 누나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의 천문학자님께서 그 별을 막아낼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둘째, 여기 사람들을 전부 천열차에 태워 가능한 빨리 이곳을 떠나게 한다. 낙관적인 상황이라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방법은 있는 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자, 생각을 좀 해보자고. 좋아, 이게 드디어 쓸 때가 생겼네. 환영합니다. SPF 1형 휴대용 연락장치입니다. 마도술 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드 미장착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화면에 무작위로 나오는 마도술 주문을 정확하고 안정된 톤으로 읽어주세요. 타오르는 불빛! 인증 성공. 접속자 마틸다 부하니. 현재 개방 권한 레벨 D. 주변에서 이상 마도학 파동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D레벨 권한으로는 빠른 보고 기능만 사용 가능합니다. 뭐? 권한 부족? 설명 페이지가... 그러니까 조사원만 이걸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구나. 그럼 난 왜 계속 이걸 가지고 다닌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전체 에너지도 다 허사가 됐는데 이젠 재건을 잡을 방법도 없는 거야? 이쪽은 통신도 불안정한데 재단이랑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아하,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저쪽도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군. 여기도 책, 책, 책. 아이, 책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어? 송아지의 사육과 관리. 아니 누나는 천문학자가 맞긴 한 거야. 뭔가 착각한 건 아니겠지? 어이, 마틸다! 그 테이블에 플레라 비스킷이 두 조각 남아있을 거다. 아, 목이밀 수도 있으니까 차오려서 같이 먹는 거 잊지 말고. 야, 간지란 녀석 진짜 잘 먹네. 가기 전에 세 개나 챙겨가다니. 그 착한 인간 소녀가 녀석들을 무사히 기차에게 데려가야 할 텐데. 다시 좀 볼까나? 이건 후마르가 남긴 그 돌? 비슈누? 브라흐마는 창조하고 시바는 파괴하며 비슈누는 우주의 바다 위에 누워 만물의 균형을 유지하죠. 문헌에서 일반인에게는 신화로 설명하는 게 더 낫겠군요. 신화에서 언급된 건 삼존 신상인데 쿠마르가 남긴 물건 중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아마 쿠마르가 가지고 있겠죠. 어쩌면 이게 쿠마르가 이미 중간의 길을 포기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 석굴 안의 벽화, 쿠마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며 칭송되어 왔다고 하더군요. 맞아. 그 얘기는 나도 최소 20번은 들었어. 아니, 벽화에 나온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아니, 난데없이 더 유명한 신화 안에 끼워 넣어진 거야. 예를 들면 말의 머리에 솥불을 달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지.
묘한 비유네요. 하지만 사실 그건 여러 신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줄곧 이런 신화들을 연구의 기반으로 삼아왔어요. 기본적인 마도학 이론으로 인류 과학을 반증하려 했죠. 둘 사이에는 분명 연관이 있고 서로를 보완하고 있어요. 두 집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더 빠르게 발전했을 거예요. 몇 마디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알과 같은 또 다른 우주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환상이라고 부르죠. 마치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처럼 말이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당신은 그곳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명상 방식으로 나 자신의 일부 영적 인식을 연결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숙련된 기술을 익히거나 닷이 되어줄 특수한 매개체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일부 신화는 환상에 대한 최초의 분석 코드와도 같아요. 현실과 하나씩 대응하다 보면 원래 이 세계의 시야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천체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안타깝게도 인류 과학 기술로 나타내는 실제 데이터 증명이 없으면 우리의 발견은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에요. 누나가 우리 가문과 관련된 마도학 연구를 계속 붙들고 있었을 줄이야. 굉장히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환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거나 닷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환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건 그 안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예요. 환상은 꿈 같은 거라고 했죠? 그건 기껏해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꿈에 불과해요. 환상 속의 모든 건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거울인 거죠. 현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어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가져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석굴 안의 신상은 실제로 존재했고 또 만질 수도 있었어요. 쿠마르의 연구가 나보다 더 진척이 있는 건 분명해요. 내가 모르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쿠마르의 마도학 능력은 재건의 손이 도운 게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너무 상심하지 마. 누나는 나보다 그 석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누나와 함께 지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 한 달? 아니면 보름 정도일까? 누나의 안경을 깔고 앉아 망가뜨리기도 했지. 그러니까 당신 허리 주변에 있는 그거 말이야. 그때 난 누나가 먼 친척인 줄 알았어. 이 마을에서 보기 드물게 똑똑하고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지. 난 이 집도 빌려줬고. 여긴 원래 나 혼자만의 비밀기지였는데. 이후 난 누나와 헤어진 후에야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어. 그 사람이 내 친누나였고 마도학 재능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미움받고 내쳐진 훌륭한 딸이란 사실을 말이지. 그 당시와 관련해서는 나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때는 연구소에 가도 늘 쿠마르를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나는 혼자였고요. 어쨌든 그 일이 내가 나중에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됐어. 뻔한 스토리야. 난 그 훈련을 내팽개쳤고 아버지의 가르침도 듣고 싶지 않았어. 빼먹을 수 있는 연습은 다 빼먹었지. 죽어도 후계자라는 것에 얽매인 멍청이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
물론 이 이야기 마지막에 난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지만 나보다 누나가 그 높은 벽을 넘기도 힘들었을 거야. 내 추측대로라면 누나의 계획은 이래. 누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준 이 망할 장소에 날 초대한 다음 우리처럼 누나를 짜증나게 했던 존재들을 전부 모아서 날아오는 별로 휘 하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지. 무슨 의식 같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나가 증오하던 놈들은 이미 없군. 아니 그런데 당신은 왜 초대받은 거지? 뭐 누나한테 미움 산 거라도 있나? 그렇게 따지면 원한이 제일 가능성 높은 이유일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대학을 떠난 뒤로 우리 사이가 조금 멀어졌거든요. 마도학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로 우리는 연구소에 남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 무렵 우리 의견도 엇갈리게 됐죠. 나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이 길에서 서로가 유일한 벗이자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쿠마르가 없었다면 내가 인간으로 가득한 그 대학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고작 키마니의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쿠마르와 재건을 연관짓지 않았을 거예요. 난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재건의 손은 오래전에 쿠마르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들의 관심을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시엔 그들을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쿠마르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쿠마르는 모든 연구 자료를 가지고 날 떠났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유일한 방법은 나도 그 천체를 계속 연구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천체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쿠마르는 나보다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연구의 특수성 때문에 마도술의 흔적이 더 명확하게 남거든요. 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녀에게 전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동료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관측의 끝에 이런 결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될 줄도 몰랐고요. 참 거참. 아이 둘 다 어디 가서 들려주긴 그런 얘기군. 지금으로선 쿠마르의 집에도 별 단서는 없는 것 같아요. 신전에 다시 가보는 게 좋을까요? 가문의 신화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행한 연구 초반에 난 진짜 천재야! 천재 마틸다! 야, 찻잔을 들고 방방 뛰어다니다니. 그게 재밌는 건 알겠다만 지금 내 나이로서는 조심하라는 말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군. 그러다 데일 수 있으니 조심해라. 아니, 아니! 향신료예요! 안에 있는 향신료! 더 넣어줘? 아니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대략 10여 종은 되는 것 같은데 너도 잘하는 모양이구나. 정확해! 바로 향신료예요! 하하! 이제 이 마틸다의 차례다! 수정부가... 오, 규민! 아, 여기 클로버도 있네요! 아주 좋아... 수정 점괘구나.
오랜 세월 인간과 너무 많이 접촉하면서 마도하기 이렇게 편리한 존재란 걸 잊고 있었어. 쿠마루와 관련된 아주 작은 거라도 확인이 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될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마틸다의 지시 아래에 말이죠. 좋아, 심호흡하고 다들 내 손 위에 손바닥을 포개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 쿠마루를 생각해봐요. 응? 어? 이상하다? 이게 뭐야? 그 기차역 아니야? 몇 명 더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칸지라 누님. 아니, 잠깐! 샤르지아 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너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샤르지아 선생님은 방금 마을 저쪽으로 가던데. 저쪽이라고? 저쪽이라면 분명... 제발 절 믿어주세요. 아버님 좀 설득해주세요. 이번엔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샤르지아, 아버지랑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찾아온 게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군. 내가 진아한테 너에게 가서 그 이상한 책들을 배우라고 시킨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기나 해? 너도 알잖아. 인간의 책들 말이야. 봐! 이제 그 애 어머니도 주방에서 도와줄 사람이 줄었어. 별빛 축제 촛불도 나 혼자 준비해야 하고. 이번엔 네가 뭐라 하든 다시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야말로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에 얼른 가! 아버지가 인간을 보셨다간 무슨 짓을 저지르실지 너도 잘 알잖아! 라제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넌 왜 또 여길 찾아온 게야? 어르신,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비상사태예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마을에 곧 운석이 떨어질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어서 떠나셔야... 썩 꺼져! 내가 그런 소리를 적어도 열 번은 들었을 거다. 네가 무슨 꿍꿍인지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우릴 여기서 내보내? 어림도 없지!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샤르지아는 줄곧... 어딜 끼어들어! 빨리 안 가! 안 가면... 풍기! 어서 막아! 웬 꼬맹이냐? 겁도 없이 인간을 돕다니. 간지라. 뭐? 그녀를 안 돕고 이런 어리석은 작자를 도우라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늙은이. 이 녀석이. 샤르지아 쌤이 당신들을 몇 번이나 도와줬잖아. 진아도 샤르지아 쌤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도 당신들은 샤르지아 쌤의 발목만 잡고 마도학자 인간 타령만 하다니. 도망치든 말든 알아서 해. 샤르지아 쌤이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데 다들 사리분별할 줄도 모르다니.
모두 별이 깔려 죽어도 난 몰라! 그냥 가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간지라, 잠깐만. 아니, 잡아당겨서 아프다고. 저 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시달려놓고 왜 또 가서 당하고 있어요? 갓지라. 선생님은 늘 그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어서 저랑 가요. 이쪽에 선생님 자리 남겨뒀어요. 기차역은 매일 같은 시간에 열차가 드나들어요.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거든요. 곧 열차 한 대가 여기 떠날 거예요.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간지라, 일단 심호흡하고 내 말 들어. 네가 날 위해 내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알아. 네 탓할 생각 없단다. 그런데 나까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군다면, 그들이 목숨을 잃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내 분노가 타당한 것이라 해도 이런 식이면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돕는 것도, 네 생각처럼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이건 다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일 뿐이야. 원하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단다, 간지라. 누군가는 먼저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는 선생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너희는 내게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야. 너희는 내게 보물과도 같아.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은 늘 그 사람들 먼저 생각하시죠. 간지라, 너... 내가 그를 모를지는 몰라도 이제 어린애는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나도 마도학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아카리랑 똑같이... 간지라, 울지 마, 간지라. 넌 줄곧 그러네. 넌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바로 네 가족인 걸.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은 몰라요.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창한 건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선생님을 여기 남겨둘 순 없어요. 미안하다, 간지라. 그들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방금 내가 말했듯이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알겠니?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간지라, 나는 절대... 선생님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군요. 됐어요! 그럼 구세주놀이나 실컷 하세요! 우리끼리 갈 테니까! 간지라!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귀추역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오전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피가 잔뜩... 안 돼! 아카레! 신화 아저씨! 누나! 우리 여기 있어! 그쪽은 위험하니까 어서 숨어!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네.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여기 무슨 일 있었어? 나도 몰라. 갑자기 가면을 쓴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몰려오더라고. 열차 플랫폼 쪽에도 여러 명 서 있고 난데없이 여기 나타나더니 무턱대고 여행객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다행히도 놈들이 오기 전에 꽤 많은 사람이 떠났어. 이건 다 샤르지아 선생님 덕분이야. 우리는 누나 쪽 사람들을 기다리느라 기차를 못 탔고. 참, 그러고 보니 왜 혼자 왔어? 샤르지아 선생님은? 선생님은... 쉬, 놈들이 온다! 절대 놈들에게 들키면 안 돼! 너는 이런 순간에 저런 걸 챙겨오냐? 도망쳐! 아카레! 조심해! 누나! 아파라! 흥기! 물어! 내가 상대할 수 있으니까. 아! 아! 아파 죽겠네. 망했다. 이제 난 죽을 거야. 백발 백정. 어? 안 늦었다. 다행히 안 늦었어. 이쪽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녀를 데려가죠. 대형인 곳 위험해질 거야. 아, 이 주변에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 일단 저들을 거기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하! 불결하고 상스러운 것들. 너희 같은 나쁜 녀석들을 손봐주는 건 일도 아니지!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붕대 그렇게 먹는 거 맞아요? 뭐? 감히 날 의심하는 거야? 난 응급처치 수업에서 줄곧... 아니, 자주 1등을 차지한 사람이거든? 자, 이제 안 아프지? 나쁘지 않네요. 야, 네가 내 지갑 훔쳐간 거 아직 안 까먹었거든? 진정성이 없잖아. 그나저나 역 근처에 이렇게 커다란 저택이 있을 줄은 몰랐어. 친구야, 아직 있을 줄 몰랐군. 현재 구해낸 사람은 다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재건에 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한 건 처음인데 전혀 소통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게다가 여기서 그들과 마주쳤다는 건 누나가 재건의 손과 한 패라는 거지. 아, 이런. 이제 상황은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됐군요. 석굴 안에 주문. 분명 그 주문이 남긴 흔적 때문에 쿠마레가 날 발견했을 거예요. 젠장, 쿠마레는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내가 자기를 막을까 봐. 그래서 이 미치광이들로 이 마을에서 사륙을 벌인 건가? 쿠마레는 그렇게 생각하며 복수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래도 쿠마루가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진실 앞에서 그저 우스워질 뿐이군요. 원하는 한 사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기도 하지. 그건 선택이 아니야, 갈라보나. 자신의 믿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 믿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원하는 논리를 따르지 않거든. 잠시만 방심해도 그 생각들은 당신의 영혼을 파고들어. 다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그 존재는 당신의 이성이 불을 지르고 인간은 그렇게 악독한 짐승이 되어 자신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말아. 아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난 누나를 험담하는 게 아니야. 내 기억 속에 누나는 멋지고 또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 당시에 나는 완전히 속았던 것뿐이라고. 아, 이런 해석은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야. 아, 예전엔 내가 누나보다도 엉뚱했거든. 아이, 그러니까. 아, 아니, 누구는 어린 시절이 없었냐고. 어쨌든 쿠마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데 반해 우리는 아직 그녀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네요. 그건 안 돼! 통증은 잠시 가라앉은 것뿐이야. 그 발로 지금 운전은 무리라고! 하지만 샤르지아 선생님이 아직 밖에 있다고요. 선생님은 마도술도 전혀 쓸 줄 모르는데 그 가면 쓴 이상한 녀석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렇게 말해도 난 널 그냥 둘 수 어라? SPF 2형 휴대용 연락장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 범위에서 이상 마도술 파동이 감지되어 분석 중입니다. 이게 멋대로... 어라? 이상 마도술 파동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추정단체, 재건의 손. 예상 오차, 0.121%. 자동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 요청 우선순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등급, 높음. 그러니까... 재단에 지원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재단과 연락이 되었어요! 어,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군. 하지만 재건 쪽 사람이 여전히 활기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재단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철수하기 전에 마을이 초토화될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순 없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무슨 방법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면 쿠마루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명상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맞아, 그거야. 나도 명상을 할 수 있어. 뭐가 필요하지? 그래, 물. 날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 갈라보나씨? 아니, 잠깐만. 당신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어째서 처음부터 환상 속에 들어가서 누나를 찾지 않은 거지? 그게... 위험한 일인 거잖아. 안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았죠? 직감이지. 아니, 다년간의 경험이라고 해야 하려나? 당신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당신은 궁지에 몰린 새끼 호랑이 같아 보여. 이번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아. 누나가 우리 두 사람을 모르팡크로 초대한 이상 누나에게는 당신을 누나의 영역으로 찾아오게 할 힘도 있는 거잖아.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커. 당신을 가두려는 수작인 거지. 맞아요. 분명 위험한 일이죠. 쿠마르는 지금 나머지 두 개의 신상이라는 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 환상의 주인은 쿠마르죠. 나는 곧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내가 줄곧 환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나요? 와, 그 눈빛을 보니 아무래도 뭔가를 해내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해둔 모양이군. 하지만 말이야,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든 베테랑 헌터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아. 어째서죠? 지금 당신은 가려는 동물들이 함정에 빠지기 전에 흔히 보이는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궁지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져. 어둠 속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불필요한 곳에 모든 걸 내던지지. 날 믿어. 내가 그 심정을 아주 잘 알지. 눈앞에 외나무 다리만 남은 것 같은 기분. 밖에 있는 재건이 언제까지 돌아다닐지 모르는데 하물며 마을 사람들도 아직 전부 데려오지 못했어요. 작은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 더 나은 방법이 있기 전까진 아무리 함정이라고 해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소득이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게 정말 함정이라면 그건 내가 다시 쿠마르를 만나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난 이렇게 쿠마르와 직접 마주할 순간을 오랫동안 갈망해왔어요. 쿠마르가 떠난 뒤로 난 줄곧 존재하지 않는 목표를 향해 걸어왔거든요. 열심히 밤하늘을 관측하고 그 별을 기록했어요. 온 힘을 다해 쿠마르를 찾았지만 스스로 잘 알았죠. 이렇게 목적 없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의 나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중도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느껴져요. 쿠마르의 뒷모습이 보이거든요. 썩 좋지 않은 타이밍에 기회가 찾아왔네요. 갈라보나 씨.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알았어.
좋다고. 기어코 해야겠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을게. 뭐,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 지금으로선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이 없지. 그 뭐라고 하더라? 아, 리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다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 우리도 이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을 잃을 순 없거든. 그럴게요. 아니, 정말 이걸 쓰겠다고? 뭐가 문제죠? 항아리 안에 물도 딱 맞고 내가 들어가기에도 충분한 크기인데. 아, 당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실용성을 중시하는군. 아, 그리고... 어? 갈라보나 씨, 이거 안 가져가려고요? 네. 갈기모리 씨가 했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가진 비장의 카드니까 쿠마루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갈라보나 씨, 이걸 가져가요. 이건 당신 거잖아요. 맞아요, 내 펜듈럼. 엄청나게 순도 높은 내가 진짜 아끼는 소장품이죠. 이렇게 좋은 수정은 나한테도 몇 개 없는 건데, 당신이 말한 명상 이론이 어느 정도 수정 점괘의 이론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단 걸 알아냈거든요. 그러니 수정이 자기장 균형과 영적 인식의 인도를 돕는다면 모든 게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마틸다. 놀랄 건 없어요. 천재의 기본적인 반응 속도가 다 그렇죠. 고마워요. 그래. 그 수중 명상이란 걸 이해 못하는 건 나뿐인가 보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바위산도 모양이 제각각인 법이잖아. 좋아. 펜듈럼도 있고 물도 충분해. 이제 남은 건 쿠마르를 떠올리는 거야. 역시 여기였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쿠마르가 이번 만남에 꽤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야. 환상 속에서 이것들을 복원해내다니. 내 마음속의 환영일 뿐이야. 쿠마르는 내 어린 시절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는 모양이군. 내가 어릴 때 주먹이 이렇게 다 부졌던가? 나가.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아, 그래. 엄마가 가르쳐주셨었지. 나쁜 녀석들을 상대하는 기술을. 가라고! 정말 느낌이 이상해. 쿠마르가 여기 있으라고 했니? 너에게
이때의 기억을 지키라고? 이 관문을 넘어야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겠는걸. 과거의 환영과 마주해볼까? 여길 왜 온 거야? 어서 나가! 12살의 나는 참 작고 말랐는데도 주먹은 망설임이 없었구나. 그렇지?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막는 거니? 그래. 남들과 말 섞기 싫어하는 건 지금의 나도 아직 못 고쳤어. 그럼 시작할까? 민 즐겁게 놀아보자고! 왼손을 밀어! 이제 오른손을 밀어! 키도 크고 손힘도 더 세졌구나. 내가 상상했던 모습처럼 말이야. 당신들은 별의 무덤을 찾았어? 당신들? 그게 누구지? 쿠마르? 라이트 온! 또 입을 닫아버렸군. 명상은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지만 이런 엉뚱한 방식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 다음은 뭐지?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해. 16살 때 뒤에 앉은 못된 녀석이 네 머리카락을 잘랐었지. 어서 가, 갈라보나.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네가 집착하고 추구하며 마주하려는 건 무엇이지? 당신은 예전과 똑같군요. 늘 답이 없는 질문만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날 잘못된 길로 이끌 생각 말아요, 쿠마르. 천문학이라는 이 길에서 그날 이후로 난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요. 계속 가보자. 20살 때에 난 정말 무시무시했구나. 통증이 리얼하네. 내 예상보다 빠르구나. 갈라보나. 네가 올 줄 알았어. 쿠마르, 드디어 만났네요. 나도 네가 몹시 그리웠어. 나 없이도 잘 지냈어야 할 텐데. 내가 준비한 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이곳이 늘 좋았거든. 그리고 기념비적인 곳이니 인사를 나누기에 제격인 곳이야. 난 당신이 못 지냈기를 바랐어요, 교수님. 어머, 점점 버릇 없어지는구나. 그만 둘러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몇 년이나 앞서 연구를 시작했잖니? 환상에서 현실 속 흔적을 완벽하게 덮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야. 그런데 환상 속에 별이 빛나는 하늘은 없네요. 언제든 볼 수 있는 건 필요 없어. 무슨 목적으로 날 불러들인 거죠? 나는 늘 네 노력이 안쓰러웠단다, 갈라보나. 남 같은 내 동생한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 편지는 제대로 배달됐지? 그나저나 넌 여전히 똑똑하구나. 비신호를 안 가져오다니 누가 네게 알려준 건 아니겠지?
뭐 상관없어. 그건 원래 나한테 별 쓸모도 없었거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를 끌어들인 거죠? 어쩌면 너희 말처럼 원한으로 인한 복수심 때문일지도 모르지. 내가 맨 처음 걸었던 길을 그들이 철저히 막아버렸거든. 물론 그게 그 아이 탓은 아니지만 나는 분노를 풀 대상을 찾아야 했어. 자, 또 뭐가 알고 싶지? 지금이라면 다 말해줄 수 있단다. 네가 궁금해하고 널 당혹스럽게 한 너의 그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던 일들을 이젠 다 가르쳐줄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찾아낼까봐 두렵지 않나요? 날 찾아내? 아휴,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나의 칼라보나. 모자란 녀석, 그건 불가능해. 당신이 내 능력을 의심하는 건 처음이네요. 내가 어떻게 네 능력을 의심하겠니? 너는 날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아이인데. 넌 그저 약간의 시간이, 그리고 평정심이 부족한 것뿐이야. 내가 고쳐주려 했었지. 즉흥 연설들 기억나니?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었는데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죠? 넌 내가 재건에 의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겠지. 하지만 난 재건보다 내 방식을 더 신뢰해. 그리고 물론 널 더 믿고 있지. 게다가 그 녀석들은 마음에 안 들거든. 하지만 다행인 건 난 무엇과도 닮지 않았고 또 위장에 익숙하다는 거다. 처음에 배너 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그때처럼 말이야. 이건 왜 자꾸 보는 거니? 가져가렴. 왜 그러니? 이게 그 석상들처럼 환상을 깰 수 있는 중요한 오브젝트라고 생각했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널 바로잡아주마. 너는 나를 따라온 것도 최선의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어. 그저 승리라는 미끼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란다. 네가 들어온 그 순간 나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 당신을 도와줬다니? 너도 알겠지만 환영으로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환영은 현실 세계의 거울상에 불과하니까. 나는 가진 노력 끝에 신상을 한 개 날려먹은 후에야 내부의 존재가 조금이나마 그림자를 내밀게 하는 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석굴 안에 있는 게... 그래, 내겐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일방향으로 깰 수 없는 얇은 막을 완벽하게 깨뜨려줄 힘이 필요했지. 거울상의 능력은 제한적이니까. 하지만 거울 밖에 있는 현실에 누군가가 와서 그걸 깨뜨려준다면 모든 게 훨씬 수월해져. 그 후에 환상 속의 유성이 떨어지면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아름다운 별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지금 네가 벌인 일이 거울을 깨뜨리는 외부의 힘이 되어주었단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관측했던 파동이
그 재단 소녀가 느낀 천체 에너지가 결국엔 그저 미끼에 불과했다는 건가요? 아니지, 아니야. 그 소녀가 찾아온 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어. 하지만 꽤나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탓하려거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너 자신을 탓하렴. 사람을 구하겠다는 네 마음이 결국 나와의 경쟁심에 진 거야. 너에게 사람 목숨은 내 앞에서 너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네가 너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지 상상이 가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사실 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아, 쿠마르의 마두술로는 흙덩어리를 들어올리는 것조차 어려운데 그런 정교한 판을 짤 능력이 어디 있겠어? 재건의 힘을 빌린 게 분명해. 그렇게 자신감 잃을 필요 없단다. 넌 여전히 내 최고의 학생이니까. 조금 부족한데도 나와 같은 무대에서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동료였어. 이번에도 네가 나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진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너를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거기에 포획자의 연륜 차이까지 더해졌을 뿐이란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 없어요. 재건과 당신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러 오지 않았더라면... 그럼 내가 애를 먹었겠지. 너희가 별빛 축제를 즐기는 동안 난 너희가 모르는 어두운 구석에서 울상을 지은 채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을 거야. 대체 왜... 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꼭 먼저 물어보렴. 나의 다정함에 고마워하거나 착각할 필요 없단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준 건 널 위해서가 아니거든. 난 그저 완벽한 승리를 바랐고 그 승리에는 너의 절망도 포함되어 있던 것뿐이니까. 아, 너도 알다시피 내 취향이 참 별로잖니? 이제 그만 가서 너희의 별빛 축제를 즐기도록 해. 너희도 나처럼 그 아름다운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알비다.